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유로존과 영국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하는 등 여러모로 분위기가 썩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 페이스북의 어닝 쇼크 후 폭풍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거리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7,000달러 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36,000달러대 중반으로 하락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바닥인가 아닌가 이걸 놓고 여러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펀드 스트랩의 기술 전략 책임자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하락 횡보장의 흐름이 몇 달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인내심이 조금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FX 스트릿이 모처럼 긍정적인 방향성을 내놨습니다. 조건은 0.63달러를 돌파하고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25%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0.78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는 건데 근거들이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낙관적인 전망을 오랜만에 내놓은 것 같아서 조금은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규제 영역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확실히 글로벌 관심도가 뜨겁습니다. 인도 경제사무부 장관은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이 러시아 현지 진출을 위한 법적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의 확장성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은 여전히 불안불안합니다. 이런 추세가 하루 이틀 사이에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중장기적인 방향과 비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37,0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36,000달러 중반 수준으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후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인데 유로존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석 달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 홀더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하락에 동요하지 않았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단기 보유자들은 축적을 멈춘 반면 장기 홀더들은 계속적으로 축적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이후에 장기 홀더 지갑에는 비트코인 10만 개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단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 홀딩 심리가 그래도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펀드 스트랩의 기술 전략 책임자 마크 뉴턴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올 봄에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크 뉴턴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주 동안 보였던 약 반등은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줬지만 우리가 추적한 가격 책정 모델에 따르면 올 봄에 비트코인이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4만 달러 돌파가 관건이다. 3만 5,51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1월 24일에 저점이었던 3만 2,95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리 날덴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리 날덴은 지난주 공격적인 긴축 시나리오가 정점을 찍었다. PMI와 고용보고서 등 일부 부진한 지표와 함께 시장이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정책 전망에 과민 반응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의 FedWatch 툴에 따르면 시장은 3월에 0.25%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94.4%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로존의 상황도 간단치는 않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과 유로존의 금리 인상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영란은행은 지난해 12월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금리를 올리게 되면 2004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영란은행이 0.5%포인트 단행까지도 상당히 매파적인 상황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전반의 상황 역시 간단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유로존 1월 인플레이션이 5.1%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압박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과 유럽이 마주한 상황은 다르다면서 올해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6일 ECB 정례회의 직후에는 2022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데이터가 보여주면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 역시 한층 더 커진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물가 상승률을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경우에 금리 인상 전망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ECB가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고 일러야 3월 10일 다음번 정례회의 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단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유로존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여러모로 투자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변이로 인한 경제 충격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칠 수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입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장중 0.6달러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요 지지선을 여차하면 지켜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6달러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상황 자체는 썩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인 FX 스트릿은 리플 가격이 0.63달러 이상을 돌파한 뒤에 종가 마감을 하면 황소 세력이 힘을 받으면서 25% 수준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X 스트릿은 XRP 트레이더들이 1월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넘어서기 위해서 지난 며칠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월 들어서 주식시장의 훈풍이 불어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황소 세력이 문을 열고 나설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황소 세력은 목표 지점을 0.78달러로 설정하면서 25% 수익을 가져오는 랠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은 0.58달러 지지를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이 부근에서 저가 매수를 단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롱 포지션에 대해서 더 많은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행동으로 글로벌 마켓 심리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하락세가 불가피하다. XRP의 경우에는 0.58달러로 급락하고 이후에 0.52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RSI가 과매도 수준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곰세력이 장기적으로 이 수준을 붙잡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0.58달러 지지를 잘 받으면서 0.63달러 종가 마감을 이뤄낼지 여부가 핵심인데 하필 지금 딱 이 사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 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규제 틀 안에 넣고 합법화하기로 공식 발표한 뒤에 시장의 관심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위치 CEO 아시시 싱할은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다소 부담되긴 하지만 암호화폐를 합법화한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용도를 화폐와 자산으로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후자의 경우 정부가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당국과 협력해서 다른 자산과 동등한 수준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상당히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식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2월 11일까지 암호화폐 규정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규정 초안이 나오면 다음 관심사는 글로벌 거래소들의 움직임인데 이미 거래소들은 러시아 법인 설립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지인 코메르산트 보도 내용을 보면 여러 글로벌 거래소들이 러시아 정부의 규제 로드맵에 따라서 러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러시아 현지에 당연히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또 러시아 금융 모니터링 기관에 거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자금 세탁 방지 룰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잡거래소들이 들어올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는 러시아에 지사를 설립하고 법인을 등록할 준비가 됐다. 러시아의 규제 로드맵을 일정 부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후오비 역시 러시아 규제 당국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전 세계 암호화폐의 1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5조 루블, 우리 돈으로 8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합법화되는 것인 만큼 글로벌 거래소들도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규제 이슈가 명확해지면서 잠재적 호재거리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 완화의 시기가 지나고 긴축의 시기가 서서히 오다 보니까 확실히 거시경제적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비트코인 대장의 흐름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마켓과 유사한 투자 시장으로서의 면모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 마크로 관점에 대한 부분도 잘 설정하시고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